안녕하세요. 정유선촌 시민재 코치입니다. 이번에는 핸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포핸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이 핸들링, 글러브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이 잡기가 편하던가, 공이 옆으로 빠지던가 약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이 팔꿈치가 무릎 높이까지 내려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글러브를 따게 되는데 대부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포핸드링. 이렇게 하면 각이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살짝 45도로 눕혀주시는 게 더 잡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를 뒤로 빼지 마시고요. 그냥 이 상태로 팔꿈치를 고정시킨 다음에 글러브만 뒤로 당기는 거예요. 글러브만. 이런 식으로. 팔꿈치는 최소한으로 움직여주시고 글러브만 내가 뒤로 약간 반원을 든다는 느낌으로 반원을 이렇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핸들링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팔꿈치는 무릎에 최대한 고정시키신 다음에 이 글러브만 이렇게 반원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핸드를 하실 때 내 왼쪽 다리가 앞에 있어야 되는지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어야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가장 정석은 왼쪽이에요. 왼쪽. 왜 왼쪽이 앞에 있어야 되냐? 왼쪽에서 잡으면은 오른발이 나가면서 스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이 앞에 있어 버리면 내가 발이 하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에 약간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는 왼쪽에 잡아서 스텝. 하지만 내가 반구가 안 맞았다. 그러면 한 발 더 가서 잡는 게 맞습니다. 공을 던져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 다리 안쪽에다가 주면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발가락보다 살짝 20cm 정도에 30cm는 내가 앞에다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팔꿈치가 살짝 뒤로 가지만 최소한으로 내가 움직임을 좁게 해주는 게 괜찮아요. 포핸드에 대해서 약간 팁을 하나 드릴게요. 훈련을 하실 때 일단은 처음으로는 이렇게 글러브만 훈련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걸 좀 편하다 싶으면은 이 하체 있죠? 얘를 상체를 밀어주는 거예요. 잡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글러브만 하게 되면은 약간 내 몸이랑 글러브랑 멀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몸이 잡아주면은 잡기가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잡고도 내가 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 빼기도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는 경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운드가 안 맞았을 때만 오른쪽 다리가 앞에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바운드를 맞출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이 다리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칠 줄 아세요? 죽는다 너. 저 시기가 좀 얘. 야, 야달이야, 야달. 던져주시면 되잖아. 네. 기가 막히지?
주세요.